안녕하세요. 여행한 이블리입니다. 저는 지금 40일간의 뿌띠 세계일주 중이에요. 제가 있는 여기는 바로 로마입니다. 이제 여행에 딱 반 정도가 남았는데 내일은 이 로마를 떠나서 우리가 여행하는 그 세계일주 여행지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꼽히는 페루에 가는 날입니다. 엄청 떨려요. 프롤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세계일주 항공권으로 여행을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이동은 이미 다 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도시별로 이동을 할 때는 제가 다 개별적으로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매한 국내선만 5개 정도가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비행기를 예매한 게 처음이라서 예매를 막 하면서 항공권을 싸게 예매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선을 예매할 때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해외 항공권을 이용할 때는 거의 다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항공권 가격이 왜 차이가 나냐면 항공사에서만 판매가 되지 않고 투어 업체라던가 그 중간 에이전시에서 항공권 좌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량 구매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금방 다 팔릴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모든 항공사와 모든 투어 업체와 모든 에이전시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번거롭잖아요. 항공사가 몇 개고 투어 업체가 몇 개인데 내가 뭐 시간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대신해주는 역할이 바로 스카이 스캐너인 거죠. 저는 이번에 제가 따로 예매한 항공권은 모두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예매를 진행했어요. 근데 스카이 스캐너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어떻게 예매를 진행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PC와 모바일 가격이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차이가 많이 날까봐 꼭 두 가지를 같이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왜 우리나라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차이를 두는 곳들이 많은데 뭐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항공권이어도 항공사와 그 투어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비교를 해보는 편이 좋아요. 제가 내일 떠나게 될 리마에서 쿠스코 가는 항공권을 예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권은 사실 많이 찾아볼수록 좋은 항공권을 찾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좋지만 그걸 할 수가 없다면 대신해주는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리마로 떠날게요. 안녕! 총 4번의 비행으로 쿠스코로 향하는 날. 열심히 사육도 당했답니다. 정말 길고 긴 힘든 비행이었어요. 쿠스코 자체가 고산지대라 가기 전에 미리 고산병 약을 먹어줘야 돼요. 이제 스카이 스캐너로 예약한 비행기를 타고 쿠스코로 갈 시간. 드디어 쿠스코 도착! 쿠스코 안녕! 쿠스코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웠어요. 약간 인도 같기도 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 도착하자마자 코카잎차를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씁쓸한 맛이었어요. 아기자기한 쿠스코 숙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정말 큰 흠이었답니다. 짐을 풀고 쿠스코의 중심, 아르마스 광장에 나왔어요.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 주변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날 떠날 우만따이 호수 투어도 여기서 예약했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한 우만따이 호수 투어. 투어에 아침과 점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침은 약간 그 난민 체험 같은 식사였어요. 완전 쭈꿀. 여기서도 코카잎차를 마시고 출발. 우만따이까지 가는 길은 정말 거칠고 험했답니다.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살아서 도착!
여기서부터 호수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아저씨가 여기 한국인도 있다고 하고 영어 가이드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도 없고 영어 가이드도 없어요. 진짜 개 사기당했어 진짜. 그래서 진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리고 저 오는 내내 여기 매연도 진짜 심하고 추운데 창문 닫아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닫아주거든요 운전사가. 그냥 한 5솔 10솔 차이 나는 거면은 진짜 한 2-3천원 차이 나는 건데 그냥 그거 내고 좀 더 크고 깔끔하고 안전한 회사를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 걷고 체력이 방전돼서 결국 중간에서 말을 탔답니다. 해발 3,000m 산도 올라간 적 있었는데 4,000m와 3,000m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오 이거야? 이거냐고? 와! 와! 호수다! 와 대박!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만난 아름다운 우만다이 호수.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 색이 어떻게 이렇게 맑지? 인증샷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서 예쁜 사진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멋진 풍경 덕분인지 내려오는 길은 그나마 걸을만 했답니다. 드디어 도착! 아, 저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의 내 인생의 고산지대는 없다. 안녕. 이제 유블리가 페루에 온 이유, 페루의 하이라이트, 마추픽추를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편한 기차를 선택했습니다.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티켓값이 비싼 대신 커피와 케이크도 제공됐습니다. 먹으면서 풍경 구경하다 보면 시간 순삭. 차를 놓쳐가지고 다음에 있는 걸 바로 끊어서 왔는데 원래 예약한 것보다 더 비싼 걸로 왔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무사히 오얀다이 남부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제 마추픽추가 코앞이에요. 내일 마추픽추 봐야 되니까 든든하게 와구와구 먹어두기. 물론 아침도 든든히 먹고 갔답니다. 간식도 이렇게 많이 챙겼어요. 마추픽추로 가는 버스는 정말 엄청 험했어요. 놀이기구 아닌 주의. 흐리고 안개가 많아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화창한 마추픽추를 만났답니다. 다들 기뻐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찰칵찰칵 찍었답니다. 좋은 건 다시 보기. 이렇게 맑은 마추픽추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귀여운 라마킹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절대 쳐다봐주지 않는 라마킹. 너 그러다 살쪄. 여기저기 라마킹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귀여워. 라마바라기 유블리. 이렇게 거대한 마추픽추가 되게 멋있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마추픽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이 더 웅장하고 멋져 보였어요. 그래도 마추픽추를 실제로 만날 수 있음에 엄청 감사했답니다. 사실 페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 돌아보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되었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앞으로 올라올 세계일주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정확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